우리 친구 아홉 명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갈비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. 당이 이제 맞는. 어묵이 좀 큰가? 나도 딱 그거 봤어. 하나로 이제 명절 떠나기 전에 이제 갈 일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.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줄여서 에사비라고 하거든요. 한창 20년도 때 다이어트 바쁘 준비했을 때 에사비 살짝 먹었었거든요. 원액을. 근데 그때 너무 역해가지고 제가 먹다가 중도를 중간 포기를 했었어요. 먹기 전에 혈당 조절도 해주고 다이어트 도움이 된다고 막 이제 알려지면서 요새 국내에서도 요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주변에서 좀 에사비 많이 드시는 분 많고 제 주변에 많거든요. 그래서 국내에서 요즘 핫한 템. 이미 이게 예신 관리템으로도 유명하고 좀 그냥 몸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미 알려진 거라서 뭐 에사비에 대한 효능은 뭐 입이 아플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. 제가 옛날에 제가 이 옐로우는 친구가 추천해줘서 먹어봤는데 이게 국내 최초로 자몽맛 에사비가 출시됐다고 해요. 솔직히 이것도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 취향 따라 오늘은 조금 더 자몽향이 좀 땡긴 다음에 자몽맛, 오늘 좀 레몬맛이 땡긴 다음에 레몬맛 이렇게 골라드시는 재미가 있습니다.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발악을 명절에 대비하게 한번.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되니까 좀 이렇게 먹게 되면 조금 더 개운하더라고요. 이거 먹고 나니까 좀 개운해서 챙겨 다니려고 합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라이블링. 너무 예쁜 바지는? 애플 사이다 비거라고 원래 먹으면 또 소화도 잘 되고 그런 느낌. 시큼한 요거트. 그다 콩초? 콩초 맛. 지금 휴게소 갑니다.
어떻게 했지? 야, 아니 센스 좀 뭘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혼해서 해? 응. 제목이 아니야. 아니야. 프리토리 세 번 드렸는데 처음엔 세 번? 응. 그래 언니야. 아니 한 시간 반 걸리신 거 아니야? 세 번 그동안 다 먹었어? 완전 마늘 같은 거. 신장 마늘. 저주스가 이 뭔가 띠. 야, 부산에 일하다가 손님만 4명 만났다. 진짜? 근데 다들 처음에는 못 알아봐. 언니를? 어,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여기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. 그럼 치킨 먹고. 이따 먹을 깻잎을 따고 있습니다. 할머니 집인데요. 시골 한평 바이브. 이제 할머니 댁. 네. 아, 엄마 입맛 돈다. 입맛 돌아. 이건 안 먹었어요. 제육은 안 먹었어요. 여기다 언니 파질 얹었어. 맞지? 다 먹었어 아까. 손을 서울아가 언니 여기다가 전구지 하나씩 이렇게 얹어서 싸 먹어. 진짜 좋잖아. 어, 이거 이 감성이지. 아니, 근홍 냄비. 어. 맥주, 소주. 공부를 아빠가 이렇게 같이 짜드리자. 내 자리도 다이가 자리를 해서 다이가 하나 먹어야 돼. 이거 좀 맛있어. 맛있어. 이거 읽어버렸어. 이거 먹었어. 이거 이렇게 안 썼어? 그렇지? 마이브 글램핑장도 같이 하네. 아 진짜 짱이다. 핫플릭스인데 왜? 아 창피하네. 그러니까 안 씻고 와서 창피한데. 찌꺼번데 나 지금. 없었어. 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이 진짜 들어본다. 그니까.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 청소장 주러 가는 중입니다. 해보자. 먹자, 먹자. 원래 준비해놓고 있으라고 했는데. 술을 먹고 왔는데 아 이렇게 과음하는 날에 먹어줘야 되거든요 지금. 오, 노래방까지 갔다 왔더니 목이 다 나갔어요. 아 이거 또 브랜드에서 서브로 또 선물로 주신 건데 그린케어라고 이렇게 한 포에 거의 양배추 5통 분량이 들어있다고 해요. 이거를 사과 맛이 나요. 사과 맛. 아, 오랜만에 과음을 해가지고. 기름기 있는 거를 많이 먹잖아요. 라이브는 핑크랑 레몬 맛 있거든요. 그거를 살짝 그 입가심 싹 해주니까 딱 속이 뭔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? 그 에사비 있잖아요. 애플사이다 비니거는 좀 식초라 생각을 해서 산성 성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과 총무 식초는 알칼리성 제품이라고 해요. 오히려 그 pH지수 있잖아요. 그 pH지수를 맞춰줘가지고 역류세 10도요? 이런 데도 되게 좋다고 해요. 굿! 아, 이제 잡아.
엄청 뜨겁다. 맛있네. 아니, 나 향수맛은 별로지 않았어? 어제 그거 먹었어, 뭔가? 클렌즈 주스? 그거 먹으면 덜 붓는다더라고? 내 집에서 술 잘 마시지? 아, 엄청 뜨겁다. 이거 안 치고. 귤도 맛있어 보이던다. 상큼해. 불안은 맛있대. 먹었대? 먹었잖아. 그거 사가지고 왔지, 엄마가. 미치겠다야. 밤이. 우와, 밤 진짜 많다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. 달달하다. 밤크림을 해봐. 맛있다. 근데 시리즈 참 잘해. 밤크림도 맛있어요. 야, 다야, 근데 너 거의 레드카펫이야, 지금 여기서 보면. 너 지금 거의 뭐, 너 그냥 시사회 유나비 그 자체야. 와, 자. 유나비가 결혼을 한다. 아니 뭐 했는데? 아우 귀야. 아 진짜? 모자분? 이거 산소 겁니다. 그래? 아니다. 도라지. 양배추도 이게 막 똑같은 단계여도 매운데 진짜 맵고. 이거 매운맛이 있는 거야? 보여주냐? 아 근데 양이 너무 맛있다. 괜찮아. 정말. 잡았어? 근데 저기다가 약 진짜 많이 뿌려놓고 문 닫아놔서 들어갔는데 레몬 냄새 나는 거야. 그래, 어때요? 어떤데? 헐, 향아 맞고요. 어? 응. 이거 안 매워? 그렇지 않고 얼얼해. 얼얼해요, 맞아. 그리고 나도 아마 모를걸? 마라향이 있다가? 근데 뭐야? 뭘세? 어딘 거 같아? 네. 너, 누가 괴롭히면 말하고. 너 타는 거 같아. 초초 탈 거 같은데 조만간? 가까이서 하라고 했네. 좋아서 레몬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탄산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. 저희 필수템이거든요. 자, 치얼스. 짠. 진짜 최고의 완찬이야. 면제 마지막.
아 여기다 버섯까지 얹어 먹어야겠다. 이 라이블링 덕분에 명절 음식에 조금 더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예전에 그 꿈부채 엄청 빠진 적이 있는데 좀 그런 거 사실 느낌 비슷해요. 그래서 음료 대신 이거 라이블링 딱 탄산수 타가지고 마시면 딱 탄산 음료 대신 대용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그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꼭 참여해주세요.